네, 여러분. 우리 김종대 의원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예. 잘 보내셨어요, 의원님? 추석 연휴 때좀 아이고, 네. 쉬셨습니까? 오랜만에 아주 푹 쉬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한 예. 달에 한 번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에. 예. 10월 달도 뭐 연휴가 많더라고. 아, 연휴가 아니라 휴일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곧 저는 또 미국 대선을 취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9월 말에, 가세요? 예, 10월, 아마 10월 초면 들어올 아, 그래요? 거예요. 아, 또 그때 잠깐 또못 보겠네. 네. 예. 자, 오늘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사인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해설을 좀 예, 해주시죠. 이게 네. 뭐, 아까, 아침까지, 아침에도 뭐, 이게 서버가, 뭐, 트래픽이 많이 걸렸는지 접속이 안 된다고 난리였는데,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연휴 때 뉴스토마토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편집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출근해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아주 중요한 기사 보도를 앞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내겠다. 그래요. 예, 녹취 파일과 문자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좀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그러시죠. 해드리면 예. 올해 2월 29일 총선 직전이잖아요. 네네. 그때 막 이준석 그 대표의 개혁신당이 출범하고 있었을 건데. 맞아요. 의원이 좀 모자랐어요. 4명 정도 돼가지고, 현역 의원을 5명 채우네, 한석이 만에. 부족했던 거지. 예, 그때 김영선 의원하고,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칠불사에서 접촉을 합니다. 여기서 김영선 의원이 그 텔레그램 메시지, 2022년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저기, 창원우창 창원의창에 보궐선거. 자신의 보궐선거 공천한 거, 그 다음에, 올해 저기 총선 직전에 김해로 옮기라고 여사가 자기한테 그 문자 보낸 거 이걸 다깐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신당에 비례 1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비례 1번으로서 모든 걸 까겠다. 폭로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비례 1번으로 영입하는 이걸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안돼 그런 거지. 예 여기 이제 그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김영선 의원은 안 된다. 당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영입이 무산이 됐단 맞아요. 기자회견 초안까지 다 작성을 말이에요. 예, 했더라고. 기자회견 초안도 그때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있었고 A 의원도 그때 칠불사에 같이 있어서 김영선 의원을 만났다는 건데 이 A 의원이 초안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 근데 A의원이 누구요? 뭐 짐작은 가는데 여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국민의힘 의원인가 아니면 개혁신당 의원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혁신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 의원? 허은한가? 아니 뭐 거기 말고도 또 있죠. 또 있나요? 누가 있었지 그때? 그리고 허은하 의원 뭐 아, 그랬을 그때 네 때, 명인가 다섯 명이 들어갔지 같이. 그래서 뭐 김종인 의원이 들어오네 마네 하고 조응천 의원도 있었고, 조응천도 있었고 예 이원옥, 이원은 양정숙, 양영자, 양영자가 있었지. 예 조응천. 그러니까 네 명입니다. 이원옥, 양정숙, 양영자, 조응천. 양양자 가능성 상당히 있겠네. 예. 그래서 하여튼가요. 그런데 이분들인지 아니면 지금 의원을 말하는 건지가 좀 근데 보도 사실은 기사에 보면 현역 의원이라 그랬으니까. 글쎄. 그래서 이네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예, 요 부분은 조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야, 윤석열이 아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구나. 그렇죠. 2022년에 그 5월에 지방선거 이제 한참 마무리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5월 9일날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 전에 창원의창은 김영선으로 하라는 알아. 건그 전에 취임식 전에 전에 한 거야. 예, 그 직전에 근데 김건희도 같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런 거 떡국물 주워 먹는 걸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아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뭐그 당시 비선실세도 네. 등장하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는 무속인으로 알려졌는데 아, 그래요? 뭐 그걸 강하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전략가라고 불러달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창원 쪽을 자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갖 선거 개입에 만서 큰 손으로 됐는데 여기 아주 엽기적인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게 나와요? 이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위세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김명선 의원이 의원실에 직원들,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한테 우리 방엔 국회의원이 둘이다. 하나는 나고 하나는 명태균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국회의원이 저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설명도 받고 보고도 받잖아요. 의원실에서. 그때도 옆에 앉았는데 상석에는 명태균 씨가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도 명태균이 로얄석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권오수 회장 아들 그리고 그 앞에는 윤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있었죠. 크... 아, 최고의 로얄석이네. 최고의 주빈석이죠. 예, 그러면서 의원실을 완전히 휘어 잡았다는 것만 김영선 의원은.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새로 등장한 중요한 사람 같은데 네. 창원우창 보궐선거에도 개입했었고 그죠? 같이 네. 거의 브로커 같은 거지 일종의.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선 컷오프 될 때 김건희가 안 돼 했을 때 그때도 소식을 먼저 알아왔고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했다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저기 윤상현 원래 그 2022년에 공청관리위원장 할 때는. 네.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꽂는 게 아니라 김종양이라고 하는 당시에 경남 도경의 그 경찰청장 출신을 유력시했나 봐요. 예. 근데 이걸 날리고 김영선을 넣은 거거든. 그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 그랬다고 말. 예, 김영선으로 해. 그러니까 사실 황당했을 거야.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 윤핵관으로 돼 있지만. 아무리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공천관리위원장이고 다 여기는 누구나 이렇게 유력시되는 후보가 있는데 걔 치우고 저기 뭐냐 넣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성의 파워가 아니라 명태균의 파워라고 우리가 명태균의 파워예요. 근데 네. 그러다가 명태균이 뭐가 틀어져갖고 뭐가 틀어져서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영선을 개혁신당에 집어넣는 거하고 기자회견 폭로하는 거랑 또 녹취록을 다 음성 파일을 다 제공했단 말이에요. 뉴스. 네. 왜 그런 겁니까? 명태균이가? 녹취 파일을 명태균이 제공을 했느냐? 그건 몰라요. 예. 네. 요건 조금 더 이제 후속 기사를 보셔야 되겠는데. 네. 근데 일단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위해서 공천에도 개입하고 또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1위로 만들어드리겠다. 아, 여론조사 조작까지 했다고? 뭐 조작인지 뭔지 몰라도 뭐 이런 걸부터 해서 후보를 거의 올 코트 프레싱 하나의 그 저 저기 뭐야 공천 과정부터 당선까지를 다 책임지는. 와. 그러니까 야 김영선 박어 그럼 그냥 박는 거고 뭐 박고 만들어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실 가서 딱 또 상관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모든 단계를 다 주무르는 실력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김영선을 거의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김영선을 개혁신당에 꽂아서 여기도 교두보를 만들고 이렇게 이분은 자기의 영향력, 세력권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뭐 어디에 소속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천공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네. 천공도 뭐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정권에 뭐 그렇지. 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지. 난 독자적이야. 영부인론 얘기하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천공은 형이상학으로 했다면 명태군은 형이하학으로서 한 그 노는 레벨이 다른 거지. 이 어떤 그 아우르고 다 이 저 세력권을 만드는 그 자체. 아니 정권 이후에도 자기는 더 커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 자체 개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개입하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대통령한테는 경남권의 여성 의원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한 명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윤 대통령이 싹 넘어갔거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도 아니야 당선인으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김영선을 넣었다. 근데 해본이 아니더라 김영선이. 그러니까 이번엔 또 뺀다. 여사가 나서가지고 여사가 나서서 저 김해로 가버려라. 이렇게 해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빼버린다. 야 대단하다 진짜. 에? 완전히 자기네들 바둑판이구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저기 그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거라면은 거의 비선 정치 일종의 어떤 그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간신의 극치를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 고사에 보면은 사대부들이 있어도 그 계선 라인 밖에 있는 존재들이 더 세. 그게 외척 아니면은 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식 정책 결정자가 아닌데도 압도해버리잖아요. 압도해버리잖아요. 의원님, 결국 이렇다 그러면은 지금 보궐선거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개입해서 꼬질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총선에서도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이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파일이라든가,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네. 그러면 김건희가 공천에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틀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건이면은 뭐 좌지우지라고 하기엔 뭐하고 단지 그 로비스트 하나가 로비를 잘했다 그래서 뭐 봐달라고 했다. 근데 이런 뉴스가 터지면 꼭 국민의힘 누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례도 있다. 나도 들은 적 있다. 꼭 이런 뉴스가 이번에 김웅 의원 김웅이가 그랬죠. 그건 다른 건을 얘기해. 다른 건이야. 이 얘기 뭐냐면 많았단 얘기거든. 많았단. 그리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의원 한 명만 그 상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조혜진이가 뭐 터질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아 그래요? 아니, 하여튼 그걸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남권 의원들은 다 주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제가 뉴스토마토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사건의 이 지금 보도되는 사건의 성격을 명태균 게이트라고 딱 아예 명명을 하더라고. 글쎄 나도 딱 보고서 이 명태균이 누나 딱 느낌이 들더라고. 네, 네. 아예 딱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시리즈로 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국가 주요 정책의 천공이 막후에서 이렇게 뭐 그 하나의 실력을 행사했다면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명태균류의 어떤 하나의 다른 비선 권력이 또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완전히 뭐 예.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부부가 아니 뭐 당선 전부터 개입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 버리니까 그때 사실 뭐 아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막 당선됐어. 공천 내리꽂는 거 그렇게 해서 이권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권력 자체에 대한 무한 탐욕, 어떤 먹고 보자는 식으로 막 그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저런 성정. 저게 이제 중국의 동한 시대 양기라는 간신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갈량이 그 한나라 동한 시대를 아주 탄식하면서 그때 이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평생을 탄식했다는 게 그 간신 양기 그 예. 끝이 없다 얘는 탐욕이라는 게 다 짓거다. 그렇지. 다 짓거다. 의원님이 지금 받은 정보에 따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선 전부터 그죠? 여론조사라든가 또 무속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뭐 일각에는 뭐 좀 뭐 이렇게 뭐 주역인지 양명학인지 모르겠는데 뭐 공부 좀 했다 그래.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창원 거점이면 남해 쪽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예. 되지 않나? 예. 거기서 이제 주변으로 세력을 이렇게 넓혀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공천에 개입할 수 있었던 이런 건데 이게 대통령 출마 당시부터 윤 대통령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저기 막후 실세로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이 정부 출범부터 자기 위상을 구축한 거죠. 그럼 비선 실세가 도대체 몇 명이야? 이종호도 그냥 뭐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 이종호는 주로 경제 분야. 경제 분야. 아, 이제 그 거기는 주로 주가 조작이야. 주가 조작. 아.
뭐또 일부 이제 자기가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정부에 뭐 검사나 경찰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타라인을 만들어냈지만 목표는 돈이잖아, 돈. 돈이지, 걔는. 여기는 돈과 권력, 특히 현실 정치 예, 이런 쪽에 가깝다고 할수 있고. 천공은 뭐야, 그럼? 천공. 천공은 형이상학. 형이사.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그저 대통령의 정신 세계 이쪽을 주로 주무르는 하여튼 잘들 각 놀았구만. 분야별 실세들 아니요. 그러네. 그래서 가족 국가 이런 거죠. 가족 국가. 그래서 그뭐 그런데 그 저기 이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 온 건데 가족 그러네. 국가로. 그러면 저 밑에 조카뻘되는 한동훈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 한동훈이? 근데 한동훈부터 이제 허들에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또 한동훈한테 다섯 번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가지고, 아, 우리 한 가족인데 왜 말을 안 들어? 이 김건희 여사가 또저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지 말고 저 대통령 만나. 이래서 회동 자리, 만찬 자리 주선해 주고, 이거 다 김건희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가 지가 대통령의 비선 실세. 뭐라고 해야 돼? 김건희는 뭐 대통령 아니, 뭐 그러니까, 이 가족 국가의 예. 안방마님이죠. 안방만이 뭐 가족 국가의 안방마님. 이게 어떤 하나의, 크게 보면은, 유교적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오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고사로 얘기하자면은, 외척과 그 무리들이죠. 주로 이 정부 외척이 세다고. 장모 최은순 또 오빠. 오빠 김건우 김진우 거기 있고 그다음에 천공도 다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고 또 이번에 그 공천 개입하는 것도 보면 여사의 그 존재감이 유감없이 발휘돼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까 중국 동한시대 양기라는 간신 얘기했는데 거기가 특이한 게왜 자꾸 거기를 떠올리게 되냐면 양기는 그 부인하고 그 권력 경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큰 저택을 지면은 자기도 줘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안 눌리는 부부가 같이 그 돈과 권력의 경쟁이 붙었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뭐라면 여사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판을 키워. 이게 그 뭐야 동한시대 양기 부부하고 똑같다 이거요 내가 보기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족국가의 안방마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건희를. 거기에 지금 나타난 이름이 천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명태균. 또 뭐, 건진도 있었잖아. 하여튼 뭐, 거기도 뭐 죽은 자는 아니죠. 건진. 또 이제 지금 장모 최은순, 김진우, 뭐, 기타 등등들 쭉이에. 근데 최근에 김건희가 나대는 이유는 뭐예요? 뭐, 마포대교를 가지 않나? 일구 소방대를 가지 않나? 추석 인사한 때개 데리고 인사를 하지 않나? 오늘도 체코로 여행 가요. 거기도 뭐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그 전력공사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이 원전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야.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에는 대규모로 부품 설비 이권을 떼주고, 떼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갖고 굉장히 그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내 몫을 내놔라는 그렇지.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한국이 먹었으면 그래도 다는 못 준다. 이게 이제 UAE의 바라카 원전을 MB가 그저 발주하던 당시의 방식이라서 실제로 앉아서 돈번 거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또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건데 지분을 더 높여달라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럼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체코에 가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이제 그 독촉을 하되 이명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이제 체코에 무기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원전 경비 명령으로 우리 특전 사병력이나 이런 것들도 파견해주고, 그게 이제 UAE에 했던 비밀 양해각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는 설비 부품을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저 나눠먹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거 밀담이 필요하잖아요, 밀담이. 밀담. 그러니까 그때 MB가 했던 그 방식인데 거기서 많이 배운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거의 덤핑 낙찰을 했다고 하더라고, 체코하고. 그래서 중국도 놀랬다는 거 예.
거의 뭐 반값이나 다름없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냉겨먹는 제주는 또 우리 기업이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가도 봐야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간에, 김건희가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또 오늘 추석연휴 끝나자마자 19일날 체코로 가. 예. 2박 4일로.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김건희 정권이라는 점이 좀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글쎄, 국민들이 이제, 이건 전 김건희 정권이구나. 말만 듣던, 소문만 무성하던, 예. 윤석열은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구나. 이걸 예. 확인하는 과정이 좀 보여지는. 그걸 또 김건희가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대 재벌이 같이 동행하고. 동행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여사가 있는데 그건 권력의 힘인 거죠. 그건 바로 힘을 이야기하는 거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세력권을 확장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의 파이를 높이는 거. 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윤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설령 윤 대통령이 이런 어떤 여사의 행보로 인해서 파멸에 가까운 치명상을 입더라도 자기는 일단 보이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 실제로 그 동안시대 양기도 그 부인 때문에 몰락이 재촉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유사하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의 팔로우십이 아니에요. 오너십이라고. 오너십이지. 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가 다 만든 건데. 그러면서 그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도 이 자리에 내가 와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맞아.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정권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그걸 통해서 본인의 탐욕과 허영 이 부분이 아직도 더 채워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착, 허영이랄까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픈 거라고 원래. 그렇지. 예. 그리고 마치 저런 권력이 저런 어떤 내 권한 행사가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이런 망상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개입하고 더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윤석열을 앞에 내세워서 못 믿겠다. 지지율 떨어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50대 이순자 여사 봅시다. 이순자. 강남 땅부터 해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그 이창석이라고 그 동생까지 매겼잖아. 처남. 네. 근데 지금 저기 뭐냐 이 권력에서 나오는 비리와 스캔들 냄새가 민주화 이후로는 이게 처음인데 그 전으로 걸슬 올라와서 거의 오공비리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 막 헤쳐먹을 때. 제 맘대로. 예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오공비리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의 그 스캔들. 뭐. 눈에 보이는 건 뭐든 다 지 권력으로 바꿔야 돼요. 뭐 하다못해 관저의 드레스룸, 사우나실까지.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다 먹여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냥 주변에 저기 뭐야, 보초 세우고, 호위무사 세우고 그러는데, 얘들 갖고도 만족이 안 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도 내가 개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대 이순자 여사가 울고 갈 얘기죠. 얘기. 나보다 더하구나, 네가. 네. 진짜 뛰어난 애다, 너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50대도 전두환 이순자 여사가 각기 나눠먹기 경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두환 회고록을 이순자가 주니까, 아유, 야, 내가 훨씬 나아. 왜 버린 거구나. 웃기네. 난 이미 다 터득했어, 뭐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리즈물로 뉴스 토마토 나온다는 게 저는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 거는 아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주변에 뭐가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게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지금. 계속 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관저 공사에서 그 경호처 김모 부장 이분이 이제 뒤집어 쓰고 파면됐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지금 구속 돼 있는 건데 그 15억을 뭐 남겨 먹었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면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거의 폭주하듯이 그 거기도 엄청 해먹은 것 같아.
한 15억이 남겼대요. 근데 그 15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감사원에서 밝히지는 못해. 밝히질 않고 21g이라는 그 저 뭐냐 그 종합 저기 주관 업체를 계약한 것도 그것도 저기 감사원 조사에는 고대목부터 멈춘다고. 왜 계약했냐 그러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비서관이? 네. 뭐 하여튼 그거 밑에 각주에 조그맣게 얘기를 하고. 그 21g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라고 그러던데. 코바나 콘텐츠 기획 전시의 후원 업체로 돼 있죠. 이름을 네. 그때 떡하니 올리고. 그래 가지고 일단 김건희 여사한테는 일종의 어떤 그 스폰서 으로서 했으니까 뭔가 그에 걸맞는 또 보답? 뭔가 이런 게 있었을 법한 뭔가 그 상당히 밀접한 관계고 이런 시공은 못하는 무허가 업체예요. 근데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보면은 눈에 보이고 어디서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다 해먹는다. 그리고 내가 개입할 수 있으면 다 개입한다. 그게 이 정권에 좋다. 심지어는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 같아요. 이 정부의 국정과 예컨대 의대 증원 뭐 2000명 같은 거 김건희 여사의 확고한 신념 아니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공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여사가 내가 다 챙겨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런 어떤 그 의무감까지 있는 것 같아. 의무감까지. 그거는 뭐 윤석열에 대한 불신이야?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저씨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다 한 거, 만든 거 쓰니까, 대통령 권력을. 내가 다 해야 된다, 어차피. 그래서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다 챙겨줘야지. 이러니까 일종의 의무감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권력을, 저기, 제대로 행사해야 대통령도 잘 되고, 당도 잘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동훈이 이제 멀어지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갈 때부터 이게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아 해도 너 다 해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여사가. 그러면서 멀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이라니 졸지에 바지 사장으로 앉혔더니 허들이 돼버린 거죠, 이게. 거꾸로. 요건 계산착오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음번에 만일에 정권 교체한다 그런 걸 가정해봤을 때, 추후에 이런 간신들의 전성시대에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어떤 권력의 폭주에 저항을 하고 대통령한테 직언하려고 노력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야. 꼭 그런 인물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라. 그랬다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보복을 당했던 이런 인물이 혹시 지금 정권에 있는가를 반드시 찾아 놓으셨다가 네. 나중에 직언하면 그 사람을 기용하시라. 왜냐하면 이런 간신들의 전성시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충직해. 근데 그 전에도 누구지? 그 강신업 변호사가 폭로했잖아요. 네. 용산에 뭡니까? 세 명의 간신, 김건희 라인에. 그래서 뭐 YTN 출신, 뭐 조선일보 출신인데 그 사람들은 한 일이 뭐예요? 아니. 근데 일단 그 강신업 변호사는 그 지가 무슨 여포도 아니고 바깥에서 뭐 독립투쟁하듯이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했다가 컷오프 당한 인물 아닙니까? 네.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해서 아주 지사적으로 뭐 치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소멸되고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단 여사한테 자꾸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게 자기 눈에 비치는 간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여사 내가 원래 김건희 저건데. 내가 얼마나 여사의 어떤 거 저 카페도 만들고 하고 나야말로 진짜 호위무사인데 감히 나를 쳐?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놈이 여사의 눈가게를 그러니까 전부 간신과 패거리 판이야 여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구만 패거리 판이라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간신들의 특징은 네. 아, 여사가 국민들 욕을 먹든 뭐 대통령이 쪽팔리건 아무 관심 없어 여사와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냥 다 해줘 좋아하니까 요게 간신이거든. 그래서 절대 직언은 안 해요. 절대 직언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다 쫓겨나서 어디 뭐 방송사에 정치 평론가나 유튜브에 가끔 출연하는 정도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자주 만나잖아요. 방송사 다니면서 제일 자주 보는 분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김영선 전원의 공천 개입 문제, 김건희의. 그리고 명태균이 나오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딜을 했던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기자회견 초안까지 작성했다고. 밤새 또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그걸 막았다 그러지만 하여튼 간에 개혁신당이 이준석이도 이거 같은 패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이 이제 장외 투쟁을 하면서 많은 그 국민적인 주목을 끌어왔고, 또 개혁신당이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 10석은 얻지 않을까. 개혁보수들이 이준석 쪽을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 보수도 그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보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일단 좀 신선하다고 봤죠. 근데 1차로 이제 유호정 의원이 결합하면서 판이 깨졌고, 그 와중에 김영선 의원 딜을 한거 아니야? 딜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혁적인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이 서서히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석 정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구태 아니냐. 그렇지. 그리고 폭로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이번에 그거를. 이 뉴스 토마토 보도가 나오기까지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최초의 언론 플레이한 당사자 아니에요? 맞아요. A 의원은 B 의원 나올 때그 A 의원이 이준석 본인이라면.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이 보여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이제 발을 빼는 거야. 발을 빼고. 아주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야, 아주. 아, 그렇죠. 아주 어디서 그런 것만 배웠어.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국회 오늘 김건희 특별법이 처리될 그렇죠. 예정인데, 일단 여기엔 찬성한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찬성한다 그러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돌아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자꾸 뭔가 이렇게 거래주의 어떤 그런 것만 면에서 배웠어요. 좀 나요. 조금 순수성이 약간 의심받을 수가. 윤핵관하고도 거래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글쎄, 그런 것만 배운 거야. 그런 알겠습니다.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다음 날 우리 의원님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국가입니까? 가족 국가의 안방만인 김건희는. 신성가족이죠. 아, 신성가족이야?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이 울겠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